임신 후 다행히 쭈빵이는 별탈 없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은혜는 입덧을 하지만 심하지 않아 다행이다. 근데 배는 15주부터 나온다는데 아마도 내가 만지는 이건 어제 저녁에 은혜가 먹은 피자 8조각인 게 확실하다. 현재 은혜도 쭈팡이도 모든 게 다 좋지만 안 좋은 게 하나 있다. 요구성 식단이 안 좋다, 리발. 오빠 나 먹고 싶은 거 있어. 뭔데? 나 죽 먹고 싶어. 죽? 죽이야 바로 해주지. 근데 무슨 죽? 임산부는 단백질 먹어야 된다고 해서 단백질 죽. 아니 너 단백질 함유량 기가 막힌 녀석이 있지. 내가 그 녀석 딱 잡아서 먹잖아. 그럼 쭈팡이 그냥 우량으로 나오고 분유 건너뛰고 바로 이유식부터 먹을 수도 있어. 바로 잡아올게.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김새기 하지마. 갔다 올게. 조심하고 돌아오지 마. 여러분은 임산부한테 굉장히 좋은 녀석을 잡으러 편도로 4시간을 차를 타고 왔는데 이 녀석에 대해서 아직 제가 말씀 안 드렸죠. 바로 뭐냐면요, 꽝소개구리입니다. 임산부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단백질과 칼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단백질 덩어리라고 하면요, 제일 덩어리가 좋은 거는 뭐 뉴트리아 그래도 좋겠지만 여러분 비위가 상하니까 꽝소개구리 단백질 아주 끝내주죠. 자, 그래서 꽝소개구리를 잡으러 왔는데 오늘 꽝소개구리 어벤져스들 같이 왔습니다. 쫘라라라. 정말 네가 개구리 잡는 거 한 번도 사실 못 봤다. 개구리 잡는 거 가르쳐 줄게. 다음 로고요. 또 삼촌이 돼가지고 와야지 요거는. 근데 요 형은 양서류 포비아가 있어가지고 이따가 아니 왜 이따 잡아서 형 배에 붙일 거야. 그때 분량 뽑아주면 돼. 알았지? 알았어. 자, 그럼 다음은 오파라. 조카를 위해서 미국에서 토종개구리 잡으러 왔습니다. 미국 토종개구리 오늘 나라 등길 맞지? 조카를 위해서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넷이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진영이가 요새 오파라 유튜브 인트로를 원래 영어로 딴다 그러는데 제가 한국어로 흑화시켰다고 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히트TV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황소개구리 포인트거든요. 지금 이렇게 잔잔한데 있지 신영. 그냥 봤을 때는 어두워서 안 보이잖아. 딱 불빛 지나갈 때 눈이 반짝거리는 게 있어. 그러면 거의 개구리야. 그리고 보면은 황소개구리 같은 경우는 요런데 가에 있거나 아니면 저 반대편 가에 있어. 가운데에는 잘 없어. 어? 황소개구리. 아야, 발자국이야 발자국. 어, 발자국이잖아 이거 봐봐. 아, 그래? 잘했어 그런 거야. 근데 반짝거리지 않았잖아. 맞지? 그쵸. 오늘 내가 너를 황소개구리 마스터로 만들어주겠어. 제가 잡아서 다 미국에 데려가 버릴게.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쭉 계속 훑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물고기들 엄청 뛰고 있거든요. 우와 뭐야 저 무슨 물고기가. 근데 사이즈가 좀 돼. 자, 여러분 그리고 이 황소개구리가 굉장히 크지만 생각보다 엄청 예민한 녀석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고 있을 때 덮치지 않는 이상 바로 앞에 있어도 물속으로 쑥 들어가서 숨으면 절대 못 잡아요. 그래서 발견하는 즉시 조심히 가서 잡아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기다려라. 조카는 뭐야 영어로? 네피? 네, 남자예요. 여자예요? 몰라. 여자면 니스. 그럼 리퓨라고 하자. 아직 중성이니까. 어, 이거 뭐예요? 어, 매기 우와, 우와 진짜 매기다. 귀여워요? 잠깐만, 라삭 집게 있어야 돼. 이거 집게면 잡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위치를 알려줘. 내가 갈게. 오, 저기네. 보여. 여러분 이 라삭 집게로 잡아볼게요. 이게 무려 11만 5천원짜리입니다. 야, 사이즈 좋아. 자, 간다. 아, 아야. 악력이 딸려. 아, 뭐지? 좀 시간 차가졌네. 너 여자친구가 임신해봐, 임마. 잡았어? 아니. 형 뒤에. 여기? 네. 저기. 아, 한대. 제발 숨지 마. 저기 있어. 잠깐만. 자, 다시 빠꾸 했어. 절로 갔어. 일로 왔을 텐데. 그럼 거기 있을까? 오, 야. 진영, 가만 있어. 화수 왜 그리? 기다려. 이거 내가 잡을게. 야, 더럽게 커. 나이스! 형 퉁퉁퉁! 이야! 와, 사이즈 보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미쳤는데? 멋있어요. 멋있어? 네, 멋있어요. 그래, 이게 황소개구리 선생이다. 와, 야, 오줌 싸지 마, 이리 말랄게. 와, 여러분, 이게, 매기가 준 선물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와, 이거 근데 역대급이야, 형. 우리 이때까지 잡았던 것 중에 제일 커. 진영, 이거 엄청 바로 뛰거든? 일단 열어줘. 괜찮아. 열어봤어? 얘 눈 말똥말똥 떠있으면 엄청 날리실 거야. 일단 닫아줘. 하나, 둘, 셋 하면 너는 닫는 거고 나는 빼는 거야. 잘못하면 손가락 날아간 거야. 하나, 아직 아니야. 아직 뛰지 마. 하나, 둘, 셋! 그렇지. 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났어요? 너 손가락 끼면서 악 소리 낸 것 같은데? 무서웠어요. 이거 내려와서 봐야 돼. 얘 여기 안에 숨어 있었어. 위에서 아예 안 보이는 각도 있었거든요. 와, 여러분 근데 없어가지고 조금 싸했거든요. 원래 더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다행히 큰놈 나와서 진짜 다행입니다. 로카야 기다려. 아, 로카 나 내 아들이지. 아, 딸이지. 아, 모르지. 아, 리프지. 다음 발견하면 누가 잡을 거야? 진영이 한번 가야지 뭐. 고향 개구리 봐야지. 있다. 어디? 저기 머리 보여요? 야. 이게 정면 대결이거든. 야, 잠깐만. 가물치. 오. 가물치 잡지 말자. 가물치는 황소개구리를 먹어가지고 유익한 애거든요. 어, 야. 눈치 깠다. 하기 전에. 아니. 한 번에 가야 돼. 야, 진영아, 할 수 있어. 진짜 천천히 가. 너가. 야, 아니야. 너무 빨라. 너는 지금 한 마리의 카멜레온이야. 흔들어, 페이크 써.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야 된다고. 그렇지. 카멜레온. 좀 천천히. 그렇게 빠른 카멜레온 없다고. 야. 쟤 눈치 깐 거야, 지금. 이거 놓치면은 절대 못 잡아. 그리고 놓치면은 우당탕탕 하지 마. 그냥 그 자리에 있어. 얼굴 그냥 콱 눌러버려. 야, 좀 더 가까이 가서 가. 이거 뭐야? 재훈이. 야, 뭐야? 좀 가. 그렇지! 못 찾지? 어디 갔어요? 그래, 아... 이렇게 돼. 엄청 미끄럽다. 그래. 어렵다니까. 진영아, 어떠냐? 너가 나를 봤을 때 지금 어때? 멋있어요. 자, 일단 미국인 한 명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야. 아, 죽었다. 진짜요? 우와. 가물치 죽었어. 야, 이거, 우와. 죽은 지 얼마 안 됐어. 먹을래? 아니. 오.
아, 이게 색이 바랬네. 근데 죽은 지 진짜 얼마 안 됐어. 얼마 안 됐어. 우와, 사이즈 봐라. 우와, 야, 입어봐. 살아있는 거 아니야, 이거? 움직이는 거 아니야? 야, 사이즈 진짜 좋다. 이거 한 7자 돼요, 여러분. 이런 가물치 보기 쉽지 않아? 그러니까. 아, 죽어있어, 사갑다. 실례합니다. 형, 아까 예민한 거 봤지? 그러니까, 진짜. 예민해. 그리고. 엄청 미끄러워. 진영, 하나 지적할게. 발이 멀었어. 아, 코 앞까지 가야 돼. 형, 보여요, 형? 근데 각도가 조금 어렵죠. 아, 좀 빡세다. 저거 난이도 상인데? 저, 보이시죠? 보여줘? 전 형 믿어요. 이게 진짜 어느 위치에 있는 거냐면, 여러분. 내가 실패해도 밑바 좀 깔게. 자,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 얘 근데 알지? 눈치 센 거 방금. 눈도 떴고, 눈치도 챘고. 이거는 그렇게 해야겠다. 아, 이거 아니, 형이랑 많이 잡아보면서 쓴 적이 없는 기술인데, 로물선 스킬이라고 포물선으로 가서 달기는 거지. 아, 다리가 멀어. 이게 제일 빡세요, 여러분. 앞까지 지금 많이 왔거든요. 아, 갔어. 아, 이거 어쩔 수 없었다. 아니, 이거 인정. 이거 신고 안 할게. 아싸. 오프라인만 감옥 간다. 아, 나 이러면 안 돼. 근데 얘 일로 갔어. 가다 보면 만날 수 있거든. 아, 너무 아깝다. 야, 근데 그림이가 잘 본다. 어? 있어? 아까 그랬기야? 우와, 크다. 어디? 에에에에. 제가 갔다 올까요? 정훈아 한번 해봐. 오, 야, 쟤 아까 걔 아니야. 다른 애 같아. 아, 얘 맞아. 왼쪽에 점 있어서 똑같아. 저는 형님. 일단 제 눈 마주쳤잖아요, 지금. 그래. 똑똑하거든요. 깊진 않을 거야. 추측이야. 그렇지. 카멜레온, 그렇지. 발을 가까이 가야 돼, 정훈아. 야, 얘 방구 낀 거 아니야? 너 무릎으로 끼냐, 방구? 손을 앞으로 최대한. 나랑 눈 맞췄지. 잡았어? 그렇지! 1대 0! 야, 들어봐. 저거 한번 보여줘야지. 작은 뭔 놈들이 알거든, 얘. 야, 좀 닮았는데. 너, 나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지. 야, 똑같이 생겼어. 닮았어. 하나에 잡거든, 얘. 야, 근데 이거 넣을 때가 문제야. 한 마리가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자, 아, 일단 머리부터 넣어. 머리부터 넣어. 머리도 꼬, 봐봐. 지금 안 했어, 지금. 친구 왔다. 아직. 오케이. 그렇지. 스무스했어. 아, 정훈아, 니네 제자가 맞다. 니 히트 TV 아까워. 오파라이 히트 TV로 가. 저 꼭 잡을 거예요. 아니, 집에 안 가요. 좋아. 나는 이런 다짐들이 너무 좋아. 잠깐만, 저기 반짝인다, 눈. 눈알 보여? 반짝인 거. 제가 게이더망이 있거든요. 개구리 레이더망. 있다. 저기. 뒤돌아 있어요. 저기. 그렇지. 야, 진짜 쉬워. 진영, 할 수 있어.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진영아, 너 잡을 때까지 해야지. 근데 쟤 크다. 쟤 내가 처음에 잡았던 애랑 비슷한 느낌이야. 색도 똑같고. 천천히 가. 그렇지. 살살 빼. 그렇지. 발 빠져야 돼. 넘어져야 돼. 잡기만 하면 돼. 야. 그렇게 흔들면 도망가. 주변 지형짐을 건들면 안 돼. 자, 잡는다. 이거 잡는다. 이거 잡았다. 몸을 날려. 카멜레온. 눌러. 빠르게. 그렇지! 지영아! 했어요. 뭐야? 왜? 개구리 거야. 개구리다. 잠깐만. 야, 개구리 갑자기 여기 나왔어. 낀 거야. 그러니까. 아, 여러분, 쟤 보이시죠, 지금? 쟤 저기 껴있잖아, 보이지? 미친 새끼, 지 혼자 놀래가지고 꼈어. 내가 잡을게. 보여줘. 살살 빼, 살살. 나 그렇게 로켓을 할 줄이야. 와, 씨. 야, 진영아, 조심해. 나 너무 놀랬어. 사이즈 봐봐. 이야, 배로 들어. 그렇지. 너네 동네 친구 맞아, 근데? 야, 맞아? Where are you from? California. 그렇대요. 잘 넣어야 돼. 이거 눌러줘야 돼, 누가. 일단 머리를 살짝. 그렇지. 그렇지. 얘가 들어간다. 그렇지. 얘가 살이 배가 뚱뚱해요. 야. 뛰쳐나오면 안 돼. 그렇지. 닫아. 장가. 근데 진영아, 너 아까 저기서 뭐 부시러 갈 때 찐으로 놀랐지? 이랬네? 전 안 놀래요. 쟤 걸려있는 것도 개웃기고, 저기서 로켓처럼 나무 다 부시고 나오더라고. 나 땀났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 진짜 여러분, 눈 앞에서 봤잖아요, 저는. 이게 나무로 그냥 뚫고 영화 3D 그것처럼 나한테 이렇게 쫙 오더라고. 야, 발견. 내가 잡을게. 자, 여러분, 저기 보이시죠? 안 돼. 기어간다. 개빡세요, 여러분. 뭔가 빠졌는데, 얘. 뭐야, 너 왜 무릎으로 걸어와? 와, 이 사이 좋다. 자, 뒤로 갈게요, 여러분. 자, 이제 오지 마세요. 와, 씨. 올라갔어. 거의 나와. 잠시만. 야! 이거 뭐야? 참깨 꺼져. 여러분 잡았습니다. 이야, 여러분 잡았습니다. 똑딱 리발렉이야. 익사해라. 여러분 잡았습니다. 아, 정훈이가 도와줬어, 근데. 야, 너 어디 이래? 지금 옆에서 정훈이가 서브를 해줘가지고 잡은 거야, 이거. 요 팔 한쪽 이렇게 잡았지? 지금 몇 마리야, 정훈, 우리? 이거까지 네 마리야? 4마리. 다섯 마리 채우자. 잡고. 꺼져. 야, 꼈어. 잠시만. 쳐, 뺨쳐. 됐어. 밀어요. 진영아, 잡는 거 봤지? 어땠어? 멋있어요. 내가 이거 들으려고 이런 질문 던진 것도 록 같다. 내 자존감 버튼이야. 형처럼 되고 싶어.
야 진영아 너 얼굴도 이렇게 돼야 돼. 어떻게 생각해? 야 주제네. 자정아 버튼 끝났다. 장난인 거 알죠? 알지. 리발렉이야. 너 이제 수영 배우고 있어요? 자, 여러분 라스트 한 마리 딱 잡고 다섯 마리 채우고 갈게요. 야, 이거 뭐야? 뭔데? 얘는 삼개구리. 얘는 잡으면 안 되는 절대 거지? 철컹철컹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잡을 수 있는 개구리가 딱 한 종류인데 청개구리입니다, 여러분. 청개구리는 잡아서 키우셔도 돼요. 근데 다른 참개구리, 삼개구리 이런 건 절대 잡으시면 안 돼요. 북방산 개구리는요? 북방산 개구리는 잡는 건 안 돼요. 하지만 양식으로 사 먹는 건 괜찮아요. 자, 여러분 지금 체력 방전이 너무 심해가지고 위로 올라왔거든요.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발견했습니다. 야, 자, 저기. 야, 이걸로 봐야 될까? 안 돼. 가지마, 가지마. 거기 뒤에. 야, 내려가가지고. 조심해. 보이죠. 잡아. 눌러. 잡았다. 잡았어? 변하지. 자, 여러분 마지막 거 마무리했습니다. 고생했다 정훈아. 한번 얼굴에 들어줘라. 그렇지. 앞으로 해줘. 닮은 얼굴 보여줘야지. 그렇지. 그렇지. 들어가. 손 넣어. 머리 넣어. 등. 야, 여러분 요거 이제 한번 안전 지역에 가가지고 나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뽀. 내가 졌으니까 두 마리지? 너 세 마리. 오, 오, 재밌는 사람이네 이 사람. 자, 한 마리 또. 방금 손 들린 거. 손가락 쥐었어. 진영아 네가 열어. 내가 잡을게. 살살. 살살 들어봐. 아 지금 니들이 아우. 두 마리 한 번에 태우면 다 못다 해. 손 넣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손 넣어. 손 넣어. 열어 봐 봐. 하나 둘 셋. 그렇지. 저 큰 놈 한 마리 줘. 그 아 걔. 야. 큰 놈 한 마리 줘. 걔 넣고. 예. 얘 진짜 크지. 그렇지. 와. 역대급이다. 진짜 역대급이다. 자, 하나 둘 셋. 올라가. 미안해 들어가. 미안해. 너 어차피 유해동물이라 뒤져야 돼. 한 마리 더. 그렇지.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집에 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했어. 고생했어요. 진짜 너무 고생하고 너무 깔끔하게 잘 끝나가지고. 야, 개구리 어벤져스 한 번. 아 좋아. 같이 하기. 둘이 치자. 아 쉣더 뻥. 다 여러분들 덕에 조카가 아주 건강하게 잘 태어날 것 같아요. 아 조카가 아니라 내 아들내미 딸린지 리퓨가 잘 태어날 것 같아요. 너 자꾸 조카랑 헷갈리는 것 같아. 주변에 다 조카라니까 내 조카 같아. 은혜야 너가 죽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단백질 죽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뭐 하나 잡아왔거든. 너가 생각하는 단백질은 뭐야? 닭고기. 굉장히 비슷해. 엑셀런트. 굿. 퍼펙트. 완벽해요. 뷰티풀. 프로그. 소고기네. 너 이게 소고기로 보여? 이거 뭐야?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잖아. 너 눈 괜찮아? 소고기잖아. 왜 소고기야? 황소개구리. 아 황소개구리였어. 소라서. 아빠랑 한 3일 있었더니 이렇게 됐어. 아니 제주도 여행을 아버님이랑 다녀오셨네. 아버님이 딱 개그 두 개 치세요. 아 세 개 치자. 하이개그, 아재개그, 추베. 이렇게 세 개 치시거든요. 그 중에 추베름이 제일 재밌어요. 자 황소개구리를 잡아왔는데. 근데 너 이거 괜찮아? 개구리 근데 먹을 수 있어? 야, 미쳤냐? 왜? 단백질이야. 단백질 덩어리야. 아 그냥 나를 위한다고 하지 마. 쭈팡이를 위한다고 하지 마. 우리를 위한다고 하지 마. 그냥 이건 너를 위한 콘텐츠야. 맞아. 대신에 은혜야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머리도 조금 아이돌식으로 약간 아 오랜만에 보니까 토할 것 같네. 다래 2박 3일 놀러 갔다 오늘 왔거든요. 근데 제주도 갔을 때는 은혜가 속이 안 좋다 이런 카톡을 하나도 안 하다가 집에 오자마자 계속 저 한 5분 이렇게 뚫어져라 보더니 갑자기 아 속 안 좋아. 지금 자다 일어났어요. 텐션 안 좋아도 여러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다가 네가 은혜야 이제 찍어야 돼 하면서 깨웠자. 그 깨웠을 때 너 어땠어 이러고 하고 내 얼굴 보이니까 했지. 아 너 너랑 안 찍을래. 아 토할 것 같네. 나 누나 못 듣겠다. 아 오빠 진짜 속 안 좋아. 머릿살이나 이런 건 괜찮지? 약간 좀 깔끔하지 오늘? 내가 아이돌 느낌으로 해봤는데. 아 뭘 아이돌이야 자꾸. 진짜 싫다. 자 여러분 오늘 요 아주 거대한 황소개구리로 황소개구리 죽을 만들어서 먹어볼 겁니다. 근데 크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 한 뼘이 대충 20에서 22거든요. 40 가까이 육박하는 정도의 황소개구리고 저희가 5마리를 잡았잖아요. 5마리 중에 가장 큰 녀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가 3마리를 두고 왔는데 나머지 2마리는 폐기 처분을 했고 요 한 마리만 딱 요리를 할 거거든요. 왜냐면 요 한 마리도 충분하거든. 자 일단 요 녀석을 손질을 바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씻어왔거든요. 얘 손질은 좀 간단합니다. 자 이런 데 있죠. 가죽을 그냥 가위로 끝을 살짝 잘라줘요. 그리고 미안해. 그러면은 태도야 안 좋다. 그러면 눈 감아. 진짜 눈 감아도 돼. 저희가 쌍바트를 잡고 카메라를 은혜가 레바 같은 걸로 요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구리를 잠깐 비춰줘봐. 됐어? 어. 잡혔어? 어. 그럼 너 눈 감아 이제. 됐어? 눈 감아도 돼. 아우 냄새가 나.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요 배 있죠. 자 배를 살살 까주면 됩니다. 안에 내장이 안 터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장이 터지면은 이제 냄새가 좀 나기 때문에
은혜 너 안 보고 있잖아. 안 보고 있는데 네가 말을 계속 하잖아. 아 알았어. 자, 여러분 요 사탕은요 어떤 사탕이냐면은 이게 딱 껍질 벗겨 먹으면은 야 안에 레몬즙이 나오는 그런 사탕이네요. 입덕 캔디라고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름 말하니까 너 진짜 괜찮네. 어. 자 여러분 이게 안에 보시면은 누룽지 사탕이 나왔습니다. 자 요 누룽지 사탕 같은 경우에는 싹 다 빼주면 돼요. 그리고 이게 안에 보시면은 헐 여러분. 아 왜 이렇게 사탕이 나와. 아 사탕 싫어. 그럼 너 주제 한번 말해줘. 그럼 내가 그거 바꿔서 한번 해볼게.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어. 근데 약간 탄산기 조금 있는 너 좋아하는. 어. 자 여러분 이 오렌지 주스 보시죠. 탄산이 사탕이라고 할 뻔했네. 사탕 우리 아빠잖아. 출발. 여러분 이 오렌지 사탕을 보시면은 와 이걸 그냥 꺼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를 터지지 않게 이 사탕을 쫙 꺼내준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오렌지 음료수의 그 내장 아니 탄산이거든요. 아 뭐. 자 여러분 이게 오렌지 주스의 탄산입니다. 자 이 탄산을 딱 빼가지고 이거는 싹 다 버려주고 봤어. 왜 봐 보지 마. 자 이거 봐 출발. 출발! 출발! 아 무서워. 자 여러분 이제 요 내가 일단 가려줄게요 은혜야. 됐어? 이 정도면 가렸지? 어. 카메라 보지마 눈 감고. 됐어? 어. 주제 뭘 내줄까? 과일. 자 여러분 요 아보카도를 보십시오. 이게 보통 아보카도가 이게 농 익어야 되거든요. 아주 지금 40cm로 농이 잘 익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아보카도에 껍데기를 까줘야 돼요 여러분. 껍데기를 어떻게 까냐. 이 아보카도가 다른 과일과는 다르게 팔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아보카도의 팔을 껍질을 이렇게 쫙 해서 벗겨내면 됩니다. 그냥. 아보카도의 팔이 어딨어? 상상나게 안 해. 팔이라고 했나요? 씨가 있습니다. 씨. 자, 요 씨 껍질을 쫙 벗겨줍니다. 그러면 요 아보카도 씨 끝에 손톱이 있거든요. 그 손톱까지 다 나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반대편 아보카도 씨의 손톱도 빼줄게요. 아보카도 씨는 한 개인데 반대편도 있는데. 아 이게 양옆인 거죠. 쌍란이에요. 쌍란. 과일 할 거면 상콤한 걸로 하죠. 뭐 아 상콤한. 아보카도로. 아 그러면은 딸기. 자 이렇게 했으면은 자 여러분 여기에 딸기 씨가 엄청나게 박혀 있습니다. 요 딸기 씨를 다 빼주려면은 사실 딸기의 껍질을 벗기는 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 딸기의 옆구리랑 여기 음경 사이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이없어. 자 여러분 이게 팔 벗겼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다리랑 쫙 벗기면 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은혜가 너무 지금 고통스러워해가지고요. 요거는 안에 가서 그냥 싹 다 씻고 한번 손질 마저 해서 딸기 씨 다 벗긴 상태로 한번 딸기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먹은 황소개구리를 다 손질했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했는데 뭐 그냥 이렇게 멀리서 보면 괜찮죠. 자 그래서 요걸 이제 한번 푹 쪄줄 겁니다. 찜기를 제가 준비를 따로 해놨거든요. 야라바사 들어가라. 오 쉣 퍽. 자 여러분 요 상태로 대충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푹 쪄주면 얘 싹 다 익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푹 쪄주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리 봉수. 자 그럼 이제 놀면 되느냐. 아니죠 여러분. 죽을 만들어야 됩니다. 죽에도 레벨들이 다 있더라고요. 최고급 죽이 뭐야 은혜야? A급. 아니 S급이라고 하지 왜. 자 이 최고급 죽이 전복죽 그 다음에 닭죽 뭐 인삼죽 많습니다. 근데 노멀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보통 뭐 드시냐면 야채죽. 그렇지 야채죽을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야채죽에다가 황소개구리를 섞을 겁니다. 그래서 황소개구리 야채죽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야채를 손질해야 되니까 바로 한번 손질해볼게요. 자 여러분 야채죽에 들어간 야채는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레호박, 랑나, 랑는. 랑나는 뭔가 뭐 태국어 같아. 랑나. 그럼 요거는 뭐 같아? 랑는. 이건 어디 나라 말 같아? 태국어. 레로락. 태국어. 아니 왜냐면 약간 귀여운 발음체가. 아 맞아. 랑나. 랑파. 랑는. 랑근. 레로락. 레호박. 잘하네. 자 여러분 요거를 엄청 잘게 쓰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한번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로락 떨어뜨리자마자 바로 라사! 오빠 다가! 왜? 내가 준비한 게 있어. 뭔데? 이게 뭐야? 헐 이거 그거야? 잘게 쓰는 거? 어 야채 다듬기. 올 야. 이거 잘 돼 근데 은혜야? 뭘 한 번도 안 써. 너 완전 새삥인데 이거? 어. 자 여러분 이걸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이거 요 상태로 그냥 바로 넣으면 돼? 안 되지 씨. 아 뭐야 개화네. 대충 자르고 넣어야지. 요 정도? 그래. 그럼 먼저 에어버 먼저 따로따로 한번 해보자. 그지? 이렇게 넣고 간다. 고! 슉! 뭐야? 어, 살살. 슉!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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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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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러워. 오빠 됐다 그만해봐. 야씨. 광고 아니에요. 광고 주세요. 진짜 광고 아니에요. 은혜가 사가지고 이거 신나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이거 한 거 같네요. 이거 우리 쭈팡이 이유식 해주려고 산 건데. 아 진짜로? 자 여러분 진짜 미친듯이 잘 갈렸죠. 자 요거를 여기다가 우와 은혜 이거 대박이다. 진짜 이거 진짜 중용이야. 어떻게 이렇게 얇게 갈려? 난 되게 어설펐지 좀. 아니 나는 오히려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이거 되게 입자가 두껍게 갈리겠다 생각을 했거든. 근데 너무 얇게 갈려서 이거 좋다 진짜로. 이거 광고인 줄 알겠다. 아니 근데 진짜 여러분 광고 아니에요. 성훈아 이거 브랜드 모자이크 해라. 근데 사실 이거 우리가 처음 써봐가지고 지금 우리가 촌티 내는 거
걸 수도 있어. 맞아. 그치? 자, 여러분 이렇게 에어박 하나 두고, 자 다음에 은혜 이거 그냥 당근 넣어도 이 정도면 넣어봐도 될 것 같아. 안 돼 안 돼. 강도가 좀 더 세졌습니다 여러분. 당근만 갈리면 다 갈릴 수 있어. 간다. 응. 아, 살살 해봐 우선 처음에. 야, 네가 이 동네에서 그렇게 팽이를 잘 돌린다며? 내가 오늘 너를 무찔러 주겠어. 고! 슈! 고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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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딴딴 다라라라라 지려서? 어. 우와, 야 이거 진짜 개미쳤다. 약간 너 그거 같아, 약장수. 알지? 동묘 같은 데 가시면 퉁퉁퉁퉁 치는 거 있잖아. 마늘 다듬는 거. 자, 여러분 보세요. 당근 이렇게 갈렸습니다. 이게 그냥 집에서 손질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쉽게 몇 번 당기면 돼요. 약간 탑블레이드 어릴 때 그 있죠? 동심으로 돌아가서 그 두 번만 당기세요. 그럼 됩니다. 자, 갈린 거 한번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 칠 때 전 항상 여러분들 눈 마주칩니다. 왜? 진실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아, 오빠 토할 것 같아. 아, 죄송합니다 손님. 임신하셨어요? 저희 와이프도 그래서 리뷰할게. 와, 진짜 은혜야. 곱다 고와. 야, 진짜. 와, 진짜 예쁜데 은혜야? 야, 양파는 그냥 넣어도 되겠지? 그냥 넣어. 너 이제 아니야, 이, 양파는 이제 이 녀석에 신뢰가 갔구나. 양파야 뭐 할 게 있나 맞지? 와, 이거 안 갈리는 게 뭘까, 은혜야? 은혜야, 잠깐만. 저 돌. 아, 안 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돌 커서 갈리면 어떡해? 자, 여러분, 양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기가 막히게 갈렸습니다. 자, 여러분, 헌터빵 영상에서 요렇게 야채가 예쁜 떠져가 없습니다. 보세요. 맞아. 곱다고. 자, 여러분, 요렇게 했으면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 자, 먼저 버너. 탱! 그리고 바로. 부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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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 다 했다가 거기다가 밥도 처먹고 은혜 계란 후라이도 한번 해줬었어요. 자 바로 이거 와 멍 짜이다 리경유 런런런런 오씨 그걸로 바꾼 거야 그러면? 기름 부을 때? 어 으악 으악 어. 너 지금 토할 것 같지? 내가 토한 거 어어 하지마 아, 씨. 자, 여러분, 이제 기름 어느 정도 다 익었으면 요거 싹 다 넣고 볶아줄게요. 야, 은혜야, 이거 너무 고운데? 야, 이거 불 데이면 다 익겠어, 그냥. 이게 물이 나오고 양파에서, 그지? 그러면서 약간 이게 죽처럼 되는데 어차피 죽이라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요 정도 했으면은 불 낮춰. 불을 살짝 낮춰주고, 자, 여기다가 야채를 따로 빼두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물을 받아서 여기다가 물을 끓일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을 받고 여기다가 이제 한 번 더 끓여줍니다. 자, 이제 여기 끓일 동안 또 다시 개구리가 어느 정도 익었을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둘, 셋, 열어봐서 다 된 것 같지, 은혜야? 살 발라도 될 것 같지 않아? 어. 안아달래. 은혜야, 은혜야. 그런 거 하지 마. 자, 여러분, 요 녀석 꺼내가지고 살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안아달라고 아주, 어휴. 자, 여러분, 개구리 살 그냥 여기 이렇게 뜯으면 됩니다. 우와. 이거 익은 거 보세요, 여러분. 진짜 그냥 닭고기보다 좀 질겨요. 더 뻑뻑하고 더 단백질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맛있는 부분들 있죠? 종아리나 이런 부분들이 맛있거든요. 그냥 이거 그냥 윙이잖아, 은혜야. 맞지? 응. 근데 먹어보니까 뒷다리가 맛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진짜 야들야들한 거는 요 앞다리에 조그만 살 있죠? 자, 요 살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살 도 이렇게 싹 챙기면 됩니다. 어깨도 이거? 응. 어떻게 알았어 이거 맛있는지? 아니 맛있는 거 말고 거기 살이 많게. 자 여러분 이렇게 요거를 좀 잘게 이렇게 해줄게요. 뜯어버서 꽂아버서 잘라버서. 자 그리고 카메라 옆으로 잠깐만 한번 바로 끌고 있거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뭘 넣느냐, 밥을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은혜가 밥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즉석밥 넣어도 괜찮대요. 이게 더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요거 즉석밥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밥을 쫙 퍼가지고 들어가라. 자 그리고 이렇게 계속 저으면서 5분 정도 얘를 계속 빠개주면 돼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거품이 나오고 졸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다가 야채를 아주 듬뿍 넣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쫙 한번 섞어주고 자 여기다가 이제 또 빠질 수 없죠. 바로 개구리 쇼. 야 다 흘려. 자 이 개구리를 넣고 다시 또 요 개구리에 야채 향이 또 배기게 이렇게 쫙 저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돌리고 돌리고.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자 여기 요 그릇에다가 아주 먹기 좋게 부어줄게요. 그 옛날에 돼지죽? 뭐라고 해야 되지? 쿠팡을 위해서 내가 만든 건데 돼지죽이라고 하면 나를 위한 거라고? 어 너야? 네가 나 안 먹어. 여러분 그래가지고 사실은 요 컨텐츠를 어떻게 하려고 했었냐면 은혜가 없을 때 몰래 만들고 와서 은혜가 오면은 그거를 먹이려고 했어요. 빙신. 은혜랑 쿠팡이 키워주실 분 구합니다. 나 무서워도 못하겠어 이제. 네가 더 무서워서. 자 이제 여기다가 소금이나 뭐 요런 거 넣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링간장. 링랑랑. 이건 어디 거 같아? 태국. 중국 같지 않아 이거? 링랑랑?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영어 학생이 그거 핑구 같은데? 아 짜증나. 아 진짜 짜증나.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야 니라도 나를 자랑스러워 해야지. 내 구독자들이 나를 창피해도 니는 나를 한 마음 한 뜻이야. 나랑 곰팡이랑 은둥임. 너 왜 곰팡이 가져가려 그래? 깨깨깨깨.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황소개구리 야채죽이 완성되었습니다.
아 원래 이거 은혜 먹였어야 되는데 미치겠네 이걸. 절대 안 먹지. 요즘 건강에 좋은 거 계속 먹이고 있잖아요. 은혜가 해신탕을 해서 해신탕에서 가보셔서 니가 가... 다 처먹어놓고서. 그러네. 내가 다 처먹었네 이때까지 컨텐츠. 원하지 않아 이제. 은혜를 위한 영상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저를 위한 걸로 할 거예요. 야 진짜 고소하다 은혜. 지금 현재 요거는 방송 예고에 안 들어간 거거든요. 자 요거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그 원래 참기름 같은 거 넣지 않아? 아 근데 아 알아서 먹어 먹어. 말 길어질라. 자 여러분 바로 먹어볼게요. 이게 왜 참기름이 안 들어? 초베르? 와 야 배구리 안 들어간 거 먹어보면 안 돼 은혜야? 한 입만.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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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이게 야채 줄게 사실 야채를 요렇게 잘게까지 갈진 않아요. 맞아, 가리... 식감이 있어야 되니까. 아니 근데 이게 훨씬 나 되게 작은 입자에 콤프로스 먹는 느낌이야. 자 다시 먹어볼게요. 초베르? 진짜 맛있다 그냥. 아 진짜 맛있어. 이거 한 번만 먹어봐. 맛이? 아 그렇죠. 하나 물어볼게. 개구리 안 들어가서 먹었어? 아니. 아싸 잡아오길 잘했다. 자 그럼 이제 개구리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아까 황소개구리 은혜 어깨살이라고 했던 거 같거든요. 이 황소개구리가 얼마나 질길까. 옛날에 작은 걸 먹어봤는데 그거는 하나도 안 질겨요. 근데 커지면 커질수록 질겨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잡은 게 최대 크기를 잡은 거여가지고 어떨지 제가 기대가 됩니다. 먹어볼게요. 초베르? 하나도 안 질긴데 진짜로? 전에 먹었던 황소개구리는 이거보다 한 3-4cm 작았는데 질겼거든요? 하나도 안 질겨요. 너무 맛있다 그냥. 너 표정 왜 그러는데? 냄새나. 아 무슨 냄새야? 나 그런 냄새 별로 안 좋아. 닭죽 냄새 막 이런 거. 아 맞아 맞아. 엄청 은혜가 되게 까다로워요. 짜증나게. 뒤에 왜 짜증나게 아니요. 야, 내가 그랬어? 어, 몰랐어 몰랐어. 야 이거 근데 내가 진강산 넣었잖아. 왜 참기름을 안 넣었냐면은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내가 소금도 안 넣은 거 알지? 알겠어. 초베르? 여러분 개구리 때는 막 징그러울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쪄지고 하면 진짜 야채 닭죽 느낌이에요. 입 안에 보여주고 엔딩 쳐. 너무 신선해가지고 톡 하는데? 구독자 수가 많을 것 같긴 하네. 하나 둘 셋 소금아 모자이크.